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이번에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네.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이 뛰어든 FCBGA 이런 타이틀을 좀 갖고 지금 오늘 좀 준비해 주셨는데 네. FCBGA 지금 딱 어렵습니다. 네. 요 설명도 해 주시고요. 어떤 분위기길래 인텔과 AMD가 돈을 들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분위기인지요? 네. FCBGA 뭐 약자 네. 얘기하라고 네.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뭐. 네. 저도 찾아는 봤어요. 뭐 플립 칠, 뭐 볼 그리드, 뭐 어레이, 뭐 이러면서. 네.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준비, 이건 기본이죠. 네. 하셨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볼 그리드라고 하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장도 안 좋은데 웃기지 마세요. 네, 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와이어 본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반도체 기판 칩이 있게 되면 거기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네. 그거를 기판에 이렇게 딱 옮기다 보니까 약간 다리가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다리에 따라서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볼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많이 했었던 납땜. 네. 그게 볼 하나가 전기가 다 이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FC 플립 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납땜이 밑에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네. 이런 장치다 보니까 이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도 선단 공정이 높아지고 있고 네, 네. 게다가 또 이어가고는 반도체나 IT 쪽에 어떤 신호나 그리고 또 처리할 용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고단수 그리고 또 고처리가 돼야 될 기판들이 더 수요가 높아집니다. 이런 쪽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쪽 FCBGA라고 하는 쪽이 더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이를 선점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인텔이나 AMD 이런 쪽에서 먼저 우리가 물량을 줄 테니까 네. 좀 증설을 하지 않을래라고 얘기를 많이 타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은 여전히 1년 동안도 쇼티지였고 앞으로 2, 3년 동안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이쪽에 대해서는 증설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실적의 변화가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FCBGA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 반도체 언제는 작은 판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없어요. 네. 반도체 위에는 기판. 그러니까요. 네. 그건데 네. 네. 지금 이쪽 시장 규모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과거에 지금 우리 자동차 K기업들처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반도체 쪽은 한국이 강국인데 그래서 이 FCBGA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가 1위였습니다. 네, 네. 글로벌 특히 관련된 쪽에서 통신 쪽에서도 1위를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뭐 PC용이나 뭐 GPU라고 하는 들어가는 쪽에서는 네. 뭐 일본 쪽의 회사들이 아비텐이나 이런 회사들이 들어갔고 그렇죠. 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나냐 네, 네. 이런 쪽이 강자였는데 이쪽도 다 쇼티지다 보니까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데 그만큼 경쟁력이 갖춘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기판 쪽에 강자 한국에는 두 회사가 있죠. LG이노텍, 삼성전기. 네, 네, 그래서 네. 다 타진을 해서 삼성전기도 벌써 베트남에 투자를 해서 1조가 네. 넘게 투자를 했죠.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이끌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LG이노텍도 LG이노텍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애플 쪽이죠. 그렇죠. 네, 애플과 네. 함께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또 이쪽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증설을 하는데 이게 증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죠.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조를 쓴다고 하더라도 향후 2, 3년 동안 뭐 1조 이상으로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적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나 또 향후 성장성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가 이어진다라는 네. 쪽이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알고 앞서 말씀하신 우리 K기업들 지금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의 투자 규모면 지각 변동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지각 변동보다 이게 약간 너무 과했나요? 그렇죠. 네. 예, 예. 뭐 선도한 입장 네. 쪽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네, 네. 그런 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판 부품 또 들어가고 있는 이제 보조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선도적인 업체들이 하는 거를 따라서 우리 부족해 도와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을이 아니라 갑 같은 을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물량을 줄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인다 보면은 투자는 투자인데 좀 까다로운 투자죠. 그래서 네. 계산기 놓고 우리 해도 돼? 라고 했었을 때 해도 되겠어? 라고 네. 하는 투자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돈만
부어놓는데 네. 성과가 나올지 뭐일지 불확실하다.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크겠죠. 대표적인 메타 같은 회사. 네. 앞으로 메타버스 환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막 하는데 지금 당장에 실적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평가가 박해지겠죠. 근데 이런 쪽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거 분명히 알고 있고 거기다가 그에 맞춰서 움직임과 함께 증설을 하고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훨씬 더 실적과 앞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간다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뭐 AI든 메타버스든 뭐 자율주행이든 반도체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그 업황의 어떤 그 성장성을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뭐 또 이런 LG노텍 등 주가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네, LG노텍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애플의 실적 발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겠죠. 네. 근데 애플이 1분기는 실적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분기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어지는 봉쇄 때문에 약간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네. 부담감을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주가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전망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는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오른 주가이기 때문에 더 흔들리게 혹시나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네네. 더 흔들리면 사겠다는 입장 쪽에서 약간 비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입장 쪽에서 이 기판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MLCC가 중요합니다. 네. 매출의 MLCC. 절반 정도. 네. 예. 이쪽이 오히려 산업의 쌀이라고 보여지는 기층의 이쪽도 오히려 자동차가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은 꿈쩍 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네.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기가 기판과 뭐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또 MLCC까지 합치게다 보니까 네. 가장 또 탄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전인이만큼 그래요. 이 부분은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